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1,7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.7% 증가했습니다. 신용카드 취급액은 49조 9천억 원으로 6.8% 늘었습니다. 우리카드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.9% 급증했습니다. 삼성카드도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16.2% 증가한 1,6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카드업계는 신용 판매 부문이 적자라며 반복되는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.